한국의 한류 콘텐츠로 한국어를 배우는 싱싱 한국어 시간입니다. 키런 씨, 방금 들은 노래는 B2B의 봄날의 기억인데요. 뮤직비디오가 참 아름답죠? 네, 노래도 좋고 뮤직비디오도 아름다워요. 이 노래에는 오늘 배울 표현이 들어있어요. 바로 형용사에 은을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래? 좋은 노래, 어떤 날, 아름다운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가죠. 네, 노래가 좋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지요? 이걸 좋은 노래를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에요. 아, 많이 들어봤어요. 꽃이 예뻐요는 예쁜 꽃? 맞아요. 여기 예쁜 꽃이 많이 있어요. 누나도 예뻐요. 여기 예쁜 누나도 있어요. 아, 키런 씨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키런 씨. 우리 이번에는 드라마 연애세포를 같이 봐요.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주세요. 아, 대충 씨처럼 편한 사람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충 씨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 이제부터 선희 씨 매니저일 뿐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로 곁에 있을게요. 서린이와 대충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충이가 서린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대충이는 서린이한테 참 편한 사람이에요. 네, 편한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은 사람이에요. 아, 키런 씨, 멋있다는 형용사지만 멋있으니 아니라 멋있는으로 말해야 돼요. 아,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영화가 재미있어요. 그러면? 삐! 재미있는 영화. 잘했어요.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 Don't Worry Music을 볼 건데요. 유재환 씨가 솔지 씨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솔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진짜 완벽한 분이라고 언제나 내내 사랑해요. 어우, 사랑하죠. 진짜 사랑하죠. 네, 정말로. 네, 그게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같은 팀으로서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진짜 네네. 여기서 근데 유재환 씨하고 솔지 씨는 같은 팀? 와, 정말 잘 들었어요. 우리도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키론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착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제 그만 그만. 아, 또 있어요. 누나같이 친절하고 예쁜 사람. 아, 키론 씨 고마워요. 우리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좋은 누나예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life. 그 아름다운 날들이
way to your home, girl. Do you remember that? Warm me your demada.